국내 출시되는 파사트에 GT가 붙은 진짜 이유. 카렙 황창식, 신동빈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폭스바겐이 돌아온다. 그룹 차원의 충분한 반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매 재개의 시발점은 다음 달 1일 출시되는 중형 세단 파사트 GT다. 파사트면 파사트지, 갑자기 웬 파사트 GT인가? GT 때문에 고성능 모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 짚은 거다. 그렇다면 GT라는 알파벳을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 그간 국내에 팔렸던 파사트는 7세대 북미형이다. 북미형 파사트는 넓은 실내 공간을 선호하는 미국, 아시아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2011년 내놓은 전략 모델이다. 휠베이스가 유럽형에 비해 길고 차체도 크다. 실내 공간도 그만큼 넓다. 반면 이번에 들여오는 파사트 GT는 지난 2014년 풀체인지 된 8세대 유럽형이다. 기존 북미형보다 사이즈가 작고 디자인도 완전히 다른 차다. 국내에서는 이를 구분 짓기 위해 GT를 붙였다. 그런데 이번 디트로이트 모터쇼 폭스바겐 부스에는 또 다른 파사트 GT가 등장했다. 기존 북미형 파사트에 3.6L V6 엔진을 얹고 최고 출력 280마력, 최대 토크 35.67kg m을 내도록 만든 고성능 버전이다. 같은 이름을 서로 다른 두 차에 사용하다니? 무슨 일인 걸까? 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파사트 GT라는 이름은 폭스바겐 코리아가 먼저 확정한 이름이라면서 공교롭게도 북미 폭스바겐이 같은 이름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GT라는 말은 그란 투리스모의 줄임말이다. 장거리를 빠르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고성능 자동차를 뜻하며 업계에서는 고성능차 혹은 고성능을 흉내내는 차에 애용한다. 국내에 판매되는 파사트 GT는 북미형 파사트에 비해 날렵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다. 덕분에 파사트 GT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은 있다. 이미 일부 매체를 비롯한 온라인 일각에서는 북미 파사트 GT 이미지를 국내 파사트 GT로 오인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형 파사트 GT는 2분기 중 북미 시장에 출시된다. 국내 공식 출시된 파사트 GT는 유럽에서 꽤 잘 나가는 모델이다. 유럽 출시 이후 유럽 올해의 차, 이프 골드 어워드, 독일 디자인 어워드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으며 유로 앤 캡 안전성 테스트에서는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다. 국내에는 1단 20 TDI 버전만 팔리며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합된다. 가격은 20 TDI가 4,320만원, 20 TDI 프리미엄 4,610만원, 20 TDI 프레스티지 4,990만원, 20 TDI 3모션 프레스티지가 5,290만원이다.